지난번에 교체에 이어서 첨가 한번 바로 들어가 보자. 첨가 간단합니다. 첨가는 없던 게 새로 생겨나는 게 이제 첨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 니은 첨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여요유 일 경우 다시 앞에가 자음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여요유 일 경우에 여기에 니은이 붙어서 니냐녀뇨뉴로 발음되는 현상, 요게 바로 니은 첨가 현상. 그래서 이거 예시로 바로 한번 보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여요유일 때 여기 니은이 첨가돼서 맨립 이렇게 되는 거야. 자음으로 끝나고 이야여요유일 때 지금 여기에 니은이 첨가돼서 솜립을. 자,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이야여요 할 때 여야, 그럴 때 니은이 첨가돼서 한 여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니은 첨가. 니은 첨가 끝. 자,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도 꼭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 아닌데 반모음 첨가는 이런 거야. 자,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반모음 했을 때 J, W 이랬던 게 기억나? 특히 J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냐면은 예를 들어 어 같은 애가 있으면 이게 이런 거 하나 더 붙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지. 이제 그런 게 반모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P, O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게 아니야. 왜냐면 반모음 첨가 꼭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도 발음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발음되고 저렇게도 발음되는데 지금 P, O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요게 하나 더 붙으면 이거를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되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는 그냥 반모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첨가가 이렇게 됐을 때는 되었는데 요거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그게 반모음이 첨가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두 개 기억하면 되고, 탈락현상 같은 경우에는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거를 탈락현상이라고 해. 자음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음 탈락 같은 경우 좀 잘 받을 필요가 있어.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르게 생긴 기역, 시옷, 겹받침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시옷이 없어졌어. 그리고 기역 하나만 남아.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가 맞아. 그럼 탈락 현상이 맞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생긴 겹받침이, 똑같은 겹받침이 하나로 줄어드는 건 탈락은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교체 현상이고 이거 지난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같은 게 하나로 줄어드는 거는 교체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런데 서로 다른 애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 요거는 이거는 탈락현상,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이 있고 히읗 탈락이 있어. 그래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 어떠냐? 살리가 사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대. 이거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 지금 울다라는 울이 있는데 거기에 뒤에 의문을 나타내려고 니를 붙였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발음할 때도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울니? 이러진 않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니? 너 지금 우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표기를 할 때도 우니? 이렇게 표기를 해. 당연히 발음할 때도 운이 이렇게 아마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리을 탈락 현상 같은 경우에는 표기에서부터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표기가 없어지고 발음에서도 없어질 거고, 표기 없어졌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너어 같은 경우, 싸이다 같은 경우 보니까 표기에는 너어는 그냥 너어 그대로인데 발음할 때만, 이게 발음기호 표시인 거 알지? 그때만 사라지는 거. 또 얘도 표기할 때는 그대로 쓰지만 발음에서만 이 히읗이 사라지는 거거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자음 탈락 현상 같은 경우 잘 보면은 우리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는데, 음운 변동 현상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어떠냐면 표기에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발음 기호 상에서만 일어나고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음운 변동 또 탈락 현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너 이런 경우에는 표기는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발음 기호 상에서만 없어져서 너 이렇게 돼도 이거를 우리가 탈락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탈락이야. 자, 이런 게 있어. 크어서 같은 거 보니까 이게 크에다가 어가 결합이 됐는데 얘가 완전히 없어지고 결합이 돼서 커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 글을 쓰다 같은 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 그래서 어라나 아라 같은 명령어 어미를 붙이려고 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써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때도 지금 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두 개가 붙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자, 동일 모음 탈락은 동일한 모음이 왔을 때 하나를 없애는 거야. 가서 이런 식으로 없앤 거지. 예를 들어 너 거기 가 알아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붙이거나 서 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어미 붙일 때도 서로 동일한 게 오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서 가라 서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동일 모음 탈락. 자, 그 다음에 축약 현상이 나왔는데, 축약 원래 자음 축약 모음 축약 두 개만 있는데 여기 지금 자음 축약 하나만 나왔거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피카츄 털 기억하면 돼. 피카츄 털 뭐였어?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격음하라고도 나왔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알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격음하 피카츄 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각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음운이 한 개로, 두 개의 음운이 한 개로, 두 개의 음운이 한 개로, 두 개의 음운이 한 개로 줄어든다는 거야. 이해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 입학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의 음운이 하나가 되어서 입학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축하 됐어. 기억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축하 이런 식으로 하나로 줄어들게 되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음 축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연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연음 하기 전에 우리 모음 축약 하나 하고 갑시다. 이게 모음 축약이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학교 문법에서는 여전히 이제 축약으로 보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수특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수능 교재 같은 데서는 이 모음 축약을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폈다 했을 때 펴 있잖아. 이 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피어잖아. 근데 이 피어가 펴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모음이 축약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전에는 봤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축약이라고 보지 않고 이 교체라고 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체라고 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도 하나의 음운, 이것도 하나의 음운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2에다가 어가 포함된 건데, 우리 맨 처음에 배웠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반모음도 하나의 분절 음운으로 보고 있거든. 그럼 반모음도 하나의 분절 음운이어서 얘도 음운이고, 얘도 음운이기 때문에 얘도 음운이 두 개인 거고, 얘도 음운이 두 개인 거니까 사실은 얘는 축약이라고 보기보다 교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음 축약은 꼭 내신을 할 때는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딱히 이견 없이 모음 축약으로 봅니다. 어느 사이에 할 때 이 사이 있잖아. 이거는 얘도 단모음이고 얘도 단모음이잖아. 근데 얘가 어느새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로 줄어들었어.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단모음이, 얘도 단모음이잖아. 얘는 뭐 이중모음 아니지. 얘도 하나의 단모음이어서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축약으로 봐. 선생님 저 탈락하고 축약이 헷갈리는데요. 아, 전혀 헷갈릴 거 없어. 아까 보면은 서어라 아니면 쓰어라 이런 경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얘가 사라졌고 그래서 서라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의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써라가 된 거잖아. 그 보면은 탈락 같은 경우에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탈락이야. 근데 축약은 지금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르게 생긴 애가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이 하나에 얘의 흔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약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탈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축약은 그 형태에 이제 그 축약된 애들의 형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단모음이 두 개인데 단모음이 하나로 줄어든 거, 이거는 축약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선생님께 한번 내신할 때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음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보지는 않아. 다시 연음은 음운 변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음운 변동으로 보지는 않아. 왜냐면 변동이 되려면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는 안 보는 거야. 왜 그런 거냐, 예를 들어 연음은 이런 게 연음이거든. 자, 요렇게 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애가 형식 형태소거든.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애들이 형식 형태소인데, 이 꽃이 했을 때 얘는 조사기 때문에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로 보거든. 자, 이럴 때 이 이가 있잖아.
요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애랑 마찬가지라고 했지. 그러면 요 옆으로 그냥 자리만 이동을 하는 거야. 꽃이. 그래서 이렇게 자리만 이동을 해서 발음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연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엌 이런 애가 있어. 이러면은 이 부엌이 이랬어. 그러면 아니면 부엌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할까? 여기에 부엌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옆으로 그냥 이동이 돼서 부엌을 매우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게 이게 지금 형식 형태 소일 때 연음이 일어나는 거야. 형식 형태 소일 때 얘가 만약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 소면은 연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옷이 있어. 그리고 옷 안에 뭐가 들어갔다 이럴 때. 그러면 안과 밖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잖아. 이럴 때는 형식 형태소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연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두 개를 쪼갭니다. 쪼개서 일단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한번 바꿔줘. 그 다음에 연음이야. 어떻게? 옷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 그럼 실질적인 방법이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오, 단.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예를 들어, 옷이 이쁘다. 이거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조사지. 이럴 땐 그냥 연음 시켜주면 돼. 어떻게? 옷이 이게 쓸수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안이 실질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를 한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을 한 거야. 그래서 뒤에를 봤을 때 뒤에가 형식 형태소면 그냥 바로 연음 시켜주면 되고 뒤에가 실질 형태소일 때는 앞에 있는 받침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하면 되고 한 단계를 더 거치면 되는 거야. 자, 그거 잘 생각해 둡시다. 고생했어요.